그리고 팔로워 네. 50명 목표였다가 삭성 긋고 네. 100명. 작년 3월에는 팔로워 100명이 목표다. 이렇게 한 달 목표를 정하고요. 네. 이 한 달 목표가 예를 들어서 팔로워 100명이면 일주일에 해야 할 목표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게 주 단위로 쪼개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팔로워 100명이 목표면 1주차의 목표는 팔로워 25명 이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 25명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또 이제 1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작년 3월에 이제 전역을 계획하시고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 5만 이상의 어마어마한 성과가 되셨잖아요. 그 성과의 원동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과의 원동력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새벽에 작성하는 플래너. 네. 그래서 플래너에서 내가 오늘 할 일들을 다 적고 그것들을 모두 클리어해 나가는 거. 네, 그런 습관이 하나고요. 또 다른 것은 아웃풋. 네. 책을 읽고 나서 그냥 생각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콘텐츠도 만들어 보고 내가 부동산 책을 읽었으면 임장도 가보고 이 행동으로 변환하는 그런 아웃풋이 주 원동력인 것 같아요. 플래너 작성과 아웃풋 독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나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양제부터 먹는 걸 시작해가지고 책을 읽는 것까지 달리기도 하시고 루틴화가 되면은 사실 책 읽어서 인스타그램 포스팅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굳이 플래너를 적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 책 읽고 어차피 하는 거 매번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래너를 적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람이 계속 나태해지잖아요. 누구든 나태해질 거예요. 네. 저도 그렇고 홍당혜끼님도 그렇고 누구나 네. 그럴 텐데 네. 종이에 적지 않으면 네. 잘 안 하게 돼요. 좀 피곤하고 뭔가 일이 있으면 네. 아 요거는 내일 하자 이렇게 미룰 수 있는데 종이에 이게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기로 내가 적은 거잖아요. 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꼭 클리어를 해야 될 것 같은 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100% 다 달성을 하시나요 거의? 제 플래너에는 우선순위 높음과 낮음이 있는데 높음에 있는 것들은 100% 클리어하고요. 만약에 너무 바쁘다 싶으면 요 우선순위 낮음은 조금 미루기도 합니다. 플래너 한번 볼까요 같이? 맞습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래너가 두 개인가요? 네, 두 개인데 네. 작년 3월에 제가 저녁을 마음먹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보여주시고 하면 아, 네. 연락처가 나와 있었어요. 아, 예, 예. 네. 연락처. 네. 제 번집 가서 네. 그냥 혼자 만든 거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네. 헌법 매일 아침 낭독을 하신 건가? 읽는 건 아니고 그냥 보고 넘기는 네, 건가요? 제가 마음에 네. 새기는 것들이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월간 목표를 세워요. 네. 한 달에 이때 목표는 뭐였을까요? 블로그 이후 1000명 달성이었네요. 이 당시는. 그리고 팔로워 네. 50명 목표였다가 삭성 긋고 네. 100명. 작년 3월에는 팔로워 100명이 목표다. 이렇게 한 달 목표를 정하고요. 네. 이 한 달 목표가 예를 들어서 팔로워 100명이면 일주일에 해야 할 목표가 어느 정도일까요? 뭐 기본적으로 1일 포스팅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하루 3명씩 모이면 90명이니까 네. 한 4, 5명씩 모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주 단위로 쪼개지는 거죠. 아 이게 월하고 또 넘기면 주가 나오는군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팔로워 100명이 목표면 네. 1주차의 목표는 팔로워 25명 이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 25명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또 이제 1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1단위로 쪼개면 뭐 하루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세부 목표들이 세워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씩 목표를 세워가면서 1년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월간 목표를 정하고 계속 요거에 맞게끔 실행을 하다 보니까 결과들이 8월까지는 지지부진했지만 네. 네. 8월 이후에는 좋은 성과들이 났던 것 같아요. 와 이걸 꾸준히 다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혼자 만든 거고 네네. 이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네. 2023 버전이 이거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팔로워분들도 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를 한번 진짜 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제작을 했고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만든 네. 첫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의미 있게 좀 활용을 하고 싶어서 수익금을 기부했었어요 이때. 어디다 기부하셨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 의정부인데 네. 의정부에 보육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부를 하게 됐고 이것도 좀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잘 기부를 했습니다. 네. 한번 2023도 봐도 되나요? 이것도 구성은 똑같습니다. 구성은 똑같고요. 앞에는 설명서를 좀 적어놨어요. 어떻게 이건, 이용해라. 네, 이거는 혼자 네. 썼던 거지만 이거는 네. 다른 분들도 쓰시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용해라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고요. 체계적으로 잘 만드셨는데요. 네, 그리고 감사일기랑 화건 같은 경우에도 네. 좀 이렇게 예시를 적어놨어요. 어떻게 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 구성은 비슷합니다. 1년 목표 네. 그리고 이제 또 월간 목표 나오겠죠. 네. 월간 목표 나오고 그 다음은 여기는 이제 12월 말이어서 여기 1월부터 적었고요. 이렇게 주간 목표, 일일 목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이거를 이제 판매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몇 부를 찍으신 거예요? 이때 네. 수요를 먼저 받고 제작을 했어요. 아, 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모집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의뢰를
해서 네. 했었고 네. 한 300부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얼마예요 이거 한 권당? 이거는 지금은 16,000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단가가 너무 싸질 수는 없더라고요. 그쵸, 원가 그쵸. 자체가 맞아요. 조금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아웃풋 독서라고 해주셨으니까 이거를 사실 뭐 리치파카님처럼 뭐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도 있고 뭐 블로그에 올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특별히 제작하신 이 아웃풋 리딩 노트 여기에 작성하면 어떤 게 좀 더 다르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는 수기로 쓰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플래너도 사실 플래너 관련 앱도 있고 뭐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직접 내가 쓰는 것이 머릿속에 제일 잘 남더라고요. 네. 타이핑을 치는 것도 물론 남긴 하겠지만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웃풋 리딩 노트를 쓰면 직접 쓰는 거다 보니까 머릿속에 일단 확실히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 누군가 이 책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아웃풋 누군가 이 책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이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누구 책이야? 라고 물어보면 또 누구였더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을 다 직접 적어보는 칸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적어보면 머릿속에 잘 남아서 술술 나오더라고요. 이 책은 누구의 책이고 핵심 내용이 뭐고 나는 이 책을 읽고 이걸 해보기로 했어. 이런 것들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 나중에 그냥 이 다 쓴 걸 사고 싶어요. 다 쓴 거요? 리치박관이 다 쓴 거를 사고 싶어. 맞아요. 다 쓰면은 네. 정말 보물이 될 것 같아요. 저는 50권을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50권 압축하면 저만의 인생 설명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압축을 해놓으면 아침 일찍 이제 4시 반 일어나시게 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된 거죠? 5년 차이고 4년 반 정도 됐을까요? 4년 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삶이 어떻게 좀 변하시던가요? 일단은 자신감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은 작가님도 새벽에 일어나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내가 무언가 생산적인 것을 한다 라는 이 기분만으로도 성취감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전에는 이거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새벽 기상을 한 이후로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할 수 있겠지. 다 되겠지. 이런 생각이 바뀐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 변화를 그 자신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게 좀 어느 정도니까 그게 좀 느껴지시던가요? 새벽 6시에 일어났을 때도 물론 있었지만 4시 반에 일어나니까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 다 자고 있으니까. 조금 부지런하신 분들은 6시에 일어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4시 반에 일어나시는 분은 많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을 때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 시간에 일어나?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아, 이 영역 이 4시 반에 일어난다는 게 어쩌면 누군가에겐 또 대단해 보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대단한 일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어쩌면 내가 되게 소소하지만 나름대로 대단한 일을 하나하나씩 쌓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들 잘 때마다 책 읽고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 또 실력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5만 이상의 팔로워를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할 수 없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리치파카님한테 뭐 인스타그램 잘하는 거 이거 배워도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요? 어떤가요? 근데 미라클 타임이라는 말 아시나요? 네네네. 미라클 타임이 개인마다 다 달라서 새벽 기상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오히려 하루가 더 무기력해지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새벽에 일어나는 이게 배워도 실제로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꼭 새벽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대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라클 타임이 중요한데 그 미라클 타임은 어떤 사람 아침일 수도 있고 점심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는 건데 리치파카 때문에 이제 그 아침이었던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네요. 자신만의 그 미라클 타임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된다. 네 맞아요. 자신만의 미라클 타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고 또 그 시간에 인풋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리치파카님의 좀 뭐랄까요? 조언이랄까요? 이게 좀 덧붙여지면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때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항상 습관을 강조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작년 노트에도 여기도 써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 제 좌우명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무언가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고정된 시간을 확보하는 나만의 습관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 습관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은 꼭 저처럼 독서, SNS가 주제가 아니더라도 주식이 될 수 있고 부동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나와 잘 맞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이걸 잘 버무리시면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